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집 있는 이가 농사를 지니까는 주일날은 일꾼을 얻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 일꾼들 밥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10시에 와요. 그러면 내가 밥을 해가지고 소요물을 써가지고 리아카에다가 소요물을 실어주고 있다가 12시쯤 점심을 먹여야 하니까 11시 반쯤에서 이렇게 소요물 위에다가 밥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얹어가지고 가서 일꾼들을 먹게 하라. 그리고 이제 저녁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막 니아까다 끌고 이렇게 가다가 아마 반찬도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 집 있는 애가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 뒷문을 확 열고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습니다. 야 이씨 쌍년아 뭐냐나. 그리고는 앞자리에 앉은 저를 머리채를 끌고 1시간 10분 되는 그 거리를 갑니다. 집까지. 그리고 또 집에 또 가가지고 또 싹도 두드려 팹니다. 저를. 그래도 저는 주일을 지켰더니 이제 패다 패다 지쳤는지 주일날은 일을 안 하대.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요. 너무너무 바빠. 그래가지고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를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일은 많이 있는데 할 일은 주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하나님 시간만 주신다면, 아버지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아버지 더 열심히 하며 하나님 잠도 안 자고 주님이라겠습니다. 아버지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시간만 주신다면 아버지 한번 시간을 주셔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아버지 시간을 주셔봐요. 지금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아버지 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양이 안 찹니다. 아버지 시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맨날 우리 집 양반이 뭐 꾀밭 매라 고추밭 매라 고추 따라 시간은 없는데 아버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아버지 저를 믿고 시간을 한번 주셔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한번 내가 더 열심히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응답이 얼른 안 온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 중단도 하지 맙시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면은 그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끝까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바울 서신을 1편, 2편, 3편을 사서 보고 그때부터 저는 이 선교에 꽂혀가지고 선교에 미쳐도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지라면 선교라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 서신서를 읽고 나도 이렇게 선교해야지. 나도 천막을 치면서 선교했던 것처럼 나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해야지. 선교한 지는 35년째 됩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물품도 보내면서 생활비도 보내면서 이 주먹만한 여자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의 감리교회 한옥전 목사님은 선교사님 월급 생활비를 140만 원씩 달달이 보내시고 저는 물품과 선교사님 활동비를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4천만 원 보냈어요. 그 차를 사야기 때문에 이 중고차보다 좀 큰 거를 사야기 때문에 이제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하고 우리 동현이가 우리 동희가 세 사람이 2천만 원을 해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차량 원금을 좀 두라고 또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서 제가 좀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물질로도 열심히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을 달라겠는데 그때도 우리 기도원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 엄청 많이 오셨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침을 두줄로 나와서 침을 놓는데요. 어떤 젊은 분이 한 50대에 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침을 다 놨는데 가만히 앉아 배는 이만하게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몸이 덜 좋아서요. 어디가 아픈데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런데 맥주만 한번 볼까요? 예. 맥 봤더니 잠지가 아프신겨. 잠지가 아프세요? 예.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아들하고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일으켜서 일어세우니까 그 부인이 큰 추리링을 이렇게 입혀 갖고 왔는 이 복수가 차서 체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벗기는데요. 잠지가요. 암세포가 붙고 붙어가지고 있다마나 아버지 이 젊은 여자가 저기를 어찌 만지려까? 하나님 대충해서 그냥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얘야 네가 아느냐? 여호와가 치료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치료하느니라. 그 음성을 세 번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분 잠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요. 두 손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암세포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이가 와서 남 귓방머리를 한다고 우리 치는 거요. 그때는 우리 기도원에 석유 난로인데 이 기름이 없어서 예배 전에 기름을 넣으면 암환자들이 비호상에서 오바이트 하니까 애들 아빠 보고 예배 마칠 때쯤 몇 시쯤 되면 예배 마치니까 그때 석유 좀 사다가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 잠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들어온 게 석유를 사가지고 그런 게 기가 막히니까 나를 귓방머리 친 거요. 기도하는데 뺨을 치니까 그냥 내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니가 사람을 왜 패야? 그렇게 했더니 야 이년아 능력 아니라 능력 할아버지를 받았었더니나 붙잡을 때나 붙잡고 기도했냐나 그날에 또 일어나서 붙잡고 기도하니까 또 이짝 뺨을 또 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오르는겨. 부어 올라. 이 니가 왜 기도하는데 사람을 자꾸 때려! 그랬더니 너희는 이따는 너 집에만 와봐 이년.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기도를 마치고 소독약을 부어가지고 딱지니를 다 긁어내고 그리고는 피나는 거 다 닦아내고 그리고 침을 놔놓고 침을 빼고 또 소독해서 붕대로 감아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예, 집으로 이제 밥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씻고서 이제 밥하려고 씻고서 밥하려고 바가지를 뒤틀고서 이제 광으로 가니까 얘네나 뭐하려고 그랬냐나 저녁 되니까 밥을 해야죠. 막 쫓아오더니요 바가지를 탁 채틀더니 야이 쌍년아 오늘서부터 그거 만지손 가지고 너 밥하지 마 할렐루야 설거지 좀 하려고 했더니 너 쌍년 그거 만지손 갖고 인연이 설거지 하러 간다고 또 설거지도 못하게야 또 방 좀 청소하려고 빗지락 좀 붙잡으면 이 쌍년이 자꾸 그거 만지손 갖고 일하려고 지랄한다고 세탁기 좀 돌리려고 빨래 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로 그냥 죽인다 너 너 오늘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할렐루야 그 양반 잠지만진 그 이후로 오늘까지 밥 한 번도 안 해먹고 살아 빨래도 안 하고 살아 청소도 안 하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시다 근데 김장도 내가 김장한 거요 하나도 안 잡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장을 해서 우리 큰딸내로 보내면 우리 큰딸이 백화점에서 사온 것처럼 딱지 하나 딱 붙여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김치를 팔아먹어 야 그 김치 나하고 반땡하자 너는 김치는 내가 담고 돈은 네가 버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딸내 집에 가서 이제 멸치주 좀 뽑고 뭐 좀 하면은 아 이것이 말 이거 팩에다 넣어가지고 아빠 이거 백화점에서 사왔어 얼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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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장사를 해먹네 지 아빠한테 그래서 그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겠어요 아버지 나한테 한번 시간을 줘보세요 영순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서 아버지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런 널널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 애들 아빠가 죽지나 말고 댕겨 그래 죽지나 말고 댕겨 어딘가 얘기나 하고 댕겨 미국이면 미국이라고 하고 광주면 광주라고 하고 부산이면 부산이라고 알켜놔주고 댕겨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금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철야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다 칼자국이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 이 점심밥 해놓고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그리고 전도하러 왔는데 애들 아빠가 씩씩거리고 씩씩거려 이 쌍년아 왜 그래요 야 이년아 백보 죽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밥이 없다 저녁밥 해놨잖아요 와봐 이년아 없었냐나 밥이 그래 가봤더니 솥단지 가봤더니 밥이 없어 애들 보고 니네들 여기 있는 거 밥 다 어디 갔냐 이랬더니 엄마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다 데려다 먹이랬잖아 그래서 내 친구 불쌍해서 다 데려다 먹였어 미안해요 얼른 밥 할게요 그랬더니 밥할 새를 못 참고 쫓아나가지고 나를 머리채를 끌고 방으로 가더니 문을 딱딱 잠궈요 그러더니 칼을 갖고 협박하는겨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이 쌍년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교회를 먼저 택한다고 안 되는겨 응? 자기도 택하고 교회도 택해요 이렇게 했는데 인연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교회도 택하고 자기도 택한다고 한다는 겨
너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년아.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예수님도 택하고요 하나님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세 가지를 막 다 했어. 이제 설마 찌르려 했지요. 이 생존 좀 봐. 그러더니 눈 깜빡하세요. 싹싹 긋는 거예요. 싹싹 긋는 거예요. 이제 너 눈깔을 빼야 못 간다 이 교회를. 그냥 눈을 뺀다고 순간에요 눈 깜빡하세요. 싹싹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찢어졌어. 이게 찢어져서 정말 눈이 빠졌는 줄 알았어. 안 보여서 깜깜하니 안 보여서 아프기는 하고 그랬는데요 내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내 입에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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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시아 가니까요, 전부 우리의 이 방언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따따따따따따 막 그랬던 우리 집 양반이 또 칼로 찔르려다가 못 찌르고 있더라고요. 여기 두 번 칼로 걷고, 그리고 이 양반 말을 들어봤더니 나를 칼로 눈깔을 쏙 빼려고 칼을 갈아 갖고 왔대요. 그게 순간에 삭삭하니까 이렇게 다 나갔지요. 그리고 한번 찔렀는데 여기 흉터가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우리 집 양반을 향해서 피가 우리 집 양반 얼굴로 떨어진 거예요, 피가. 근데 그때 내가 따따따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찌르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 막 피가 막 떨어지고 하니까는 우리 주변에 막 따따따따가요. 안 할래도 따따따가 나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러면 나오는 거 막 피는 막 줄줄 흐르면서. 그런데 우리 주변은 이거 아, 스발련 따발총 쏘는 줄 알았네. 그래도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경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스발련 깜짝 놀랐네. 나중에 우리 집 언니가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순서가 됐는데요. 내가 그때 따따따따 할 때 막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따가워서 죽을 뻔했디야.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도망을 갔고, 이제 막 우리 애들을 막 피를 닦아주고,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엄마 눈 빠졌네비다. 앞이 안 보인다. 엄마 어떻게. 근데 뭐가 자꾸 찍어 땡겨서 이렇게 올려봤더니 가죽이 찢어져가지고 눈을 덮은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막 우리 애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좀 이쁘게 꾸며서야 할 거 아니요? 그냥 우리 사모님이 헌 거 반창고로 이걸 이제 죽여서 그냥 붙여놨어, 그냥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붙었어, 그냥. 그런데 붙은 거는 괜찮은데 울퉁불퉁 붙어가지고요. 세수하려면 이 손가락에 살짝만 걸리면 피가 나. 그랬는데 서울에 큰 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성형외과를 한대야. 그리고 예배 마치걸랑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자기네 병원에 오랴. 이거 좀 이렇게 다듬어 준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성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이 울퉁불퉁한 거 그냥 다 이렇게 뭘로 떼어내고 했더니 이렇게 이뻐졌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